안녕하세요, 어르신. 저곳에서 근무하시는 경비 업무 보시는 분인데. 안 만난다. 응? 안 만난다라고 할 정도면은 여기에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. 안 만나신다로. 많이 시달렸나 보다. 시장에도 그렇게 단번에 알 정도면 여기도 찾아왔겠죠. 그렇지. 사람들이 몇 개만 물어본 거예요. 뭐 전화로도 잠시 못 할까요? 그러면 네, 어르신 입장은 이해합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그냥 만나시다는 건가? 자기 찾아온 거. 그렇지. 뭐 또 다른 분이 찾아온 분이 계세요? 엄마도 지긋지긋하신 거지 뭐. 근데 이거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거 어떻게 그래, 예,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요.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. 예. 모든 뭐 인간관계를 다 이게 단절시키게 된 거잖아요. 어머니마저도. 아,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. 어르신 한 번만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? 답답한데요. 진짜 엄청 시달리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 제가 수요일 내에 한 번 더 안 볼게. 그래야겠다. 아쉽긴 한데. 아, 근데 유일한 또 이게 하나의 희망인데 어떡하지? 혹시 아닙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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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만났어요? 감지야, 사람 찾아줘서. 아, 우리 갈매기 탐정단 대단합니다, 진짜. 야. 와, 이성호 탐정이 혼자서 계속 기다리셨군요. 아, 대단하다, 진짜. 야, 야 역시 이 실장. 지금 연락을 드렸는데. 네. 지금 제가 한 말을 나하고 연락이 돼야 우리 저 공장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? 네. 한번 저를 만나요. 난 빨리 연락을 해야 돼. 엄마한테 제가 여기 내일이나 오늘 한번 지나갈 건데 제가 그때 상식을 말씀드릴게요. 연락을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든. 어머니 표정이 어떻던가요? 저 얘기를 다 했을 때. 어제 덤덤하게 네. 뭐 그냥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. 무슨 일인데 또 왜? 뭐 이런 식으로.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. 그럼 어머니도 지금 아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? 예,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하십니다.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.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? 제가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예.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. 아, 연락이 한 번도 안 됐구나. 저번에도 로맨스 사기꾼 잡은 것처럼 네. 지금 실마리가 많이 풀렸는데 네. 어느 조직에 뭐 어디에 있다는 정보까지 저희가 입수를 한 상태인데. 어, 그래요? 예, 한번 조만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. 약간 좀 기대가 많이 드는 게 많이 좁아졌습니다. 그래요? 예.